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 아침. 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3부 문을 힘차게 열어봅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만나볼까요?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국 공군기지를 공격했다. 그래서 어제 국내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율은 또 올라가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아시아 금융시장은 정말 요동쳤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인가. 네. 이란이 예고했던 대로 13가지 보복 시나리오 가운데 첫 번째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이 보복 공격을 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아시아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이었는데요. 국내 증시만 보면 국내 증시가 급락했고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온수당 1,600달러를 돌파하면서 6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네. 국내 증시 개장 초부터 급락세로 출발했죠. 2140선까지 무너졌던 코스피 오후 들어서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1% 넘게 떨어져서 2150선을 지켜냈습니다. 코스닥은 하락폭이 더 큰데요. 3.4% 급락하면서 간신히 640선의 턱걸이를 했습니다. 외환시장도 요동쳤습니다. 장중한 때 10원 이상 원달러 환율이 올랐죠. 오후 들어서 낙폭이 좀 상승폭이 둔화가 되면서 전날보다 4원 40전 올라 1170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1.57% 떨어졌고 네. 중국의 상해 지수, 홍콩, 대만 증시 1% 내외로 떨어져서 이 지금 이 미국과 이란 간 이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 금융시장의 이 변동성은 좀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전쟁은 안 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좀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올랐어요. 국제유가는 네. 떨어졌습니다. 환율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네. 이제 진정시킨 것도 효과가 컸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이번 이란의 공격으로 미국인 80여 명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아니다. 미국인의 그렇죠. 사상자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원유 시세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뉴욕 증시뿐 아니라 이제 유럽 증시도 빠르게 안정세를 찾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과 평화를 끌어안을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이제 군사력은 사용하길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자신의 금융시장은 철벽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아마 올해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 수가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란과 미국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이 낮아지다 보니까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200포인트 넘게 올랐고요. 네. 또 섭텍사산 중진류는 4% 넘게 떨어졌습니다. 다만 언제든 이제 일촉즉발의 휴화산처럼 다시 한번 이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금융시장 변동성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보니까 뭐 잘 모르지만 참 머리가 좋은 건지 타이밍을 잘 맞추는 건지 운이 좋은 건지 참 좀 특이한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그 중동 지역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면서 국제 유가를 우리가 또 올라갈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국내 기름값도 인상이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마 시내 주유소 찾는 분들 언제 뭐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500원, 1,600원에 육박하고 있나라고 네. 하실 텐데 이게 신압으로 올랐어요. 오PEC 석유수출국 기구가 지금 이제 감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 측면의 이제 이 요인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에 영향을 받는 이제 국내 기름값이 7주째 올랐습니다.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이 국제 유가가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동산 두바이유에 이제 의존도가 한 70%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단기적인 쇼크가 있을 경우 국제유가가 5%에서 10% 한 자릿수 내로 움직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한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뭐 국제유가가 지금 뉴욕 증시에서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브렌트유가 하락 안정세를 보였다 하더라도 네.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국내 휘발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류 할증이 없어졌죠. 네. 여기에다가 휘발유 값이 오르게 되면 소비는 더 위축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원유 수급이 관건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원유 시설을 공격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호르무즈 해협.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원유 수입의 70%의 물동량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가 만일 봉쇄될 경우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네. 이렇게 될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지금 뭐 세 자릿수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럴 경우에는 쇼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상 상황 시 이제 비축 2억 배럴 네. 한 6개월 정도 쓸 수 있는 분입니다. 민관 합쳐서 이 비축유를 방출하고 원유 수급 그리고 유조선의 이제 운영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앞으로 좀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내에는 6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유가 유량 이건 재고 물량을 있다. 예. 예, 이렇게 보는군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산업에도 결과적으로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이제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비상인데요. 중동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대부분 건설사들이에요. 네. 지금 이란에만 한 290여 명, 이라크에만 1570여 명의 이제 우리 건설 현장 파견 근로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란과 이라크의 국내 건설사가 14곳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사 사정은 국내도 좋지 않지만 네. 지금 중동 지역 수준은 계속해서 감소 추세예요. 특히나 2018년 92억 달러에 달하던 이 건설 수주가 지난해 반토막이 났어요. 그나마 올해 이라크 정세가 좀 안정이 되면 네. 대규모 국가 재건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좀 기대감이 컸었는데 오히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수주가 올스톱될 상태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또 국제유가가 움직이면 열릴 민감한 업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해운사, 정유사. 여기는 해운사 항공사의 경우는 영업비율의 한 4분의 1 정도가 연료비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연료가 뛰면 실적이 나빠지는 거고요. 네. 또 이 조선해운업계도 긴장하는 분위기는 마찬가지인데 지난해 전 세계 이 선박 발주량이 한 40%가량 줄었어요. 그나마 이제 중국을 제치고 우리가 반짝 조선업 호황을 누리면서 세계 1위를 했던 것들이 중동 발수주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지금 악재가 좀 불거지게 되면 선박 발주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일부 이제 정유나 이제 조선업계의 경우에는 반대급부도 있긴 있어요. 정유는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정제 마진이 오르니까 약간의 이제 이득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산업에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큽니다. 그런데 어차피 올해 11월에 트럼프 대통령 대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생각하면은 그렇게까지 막 복잡하게 위험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예측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란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게 중국과 이제 미국의 싸움의 경우는 어느 정도 수가 예상이 되는데 네. 이 미국과 이란의 싸움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충격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제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네. 또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이 계속 짓누르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어제 뭐 LG에서도 실적 발표를 했고 삼성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좋잖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도 또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좀 진화에 나서기는 있는데 네.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게 이 이란과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게 장기화될 경우 올해 정부가 한 2.4% 성장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제 조건이 두 가지예요. 세계 경기가 회복되고 네. 반도체가 되살아나면. 네. 근데 반도체는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세계 경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과 그리고 중국 경기가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는 가운데 네. 중동 분쟁이라는 리스크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거든요. 이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제 굉장히 외부 변수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소비도 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더 큰 문제는 수출도 좀 힘들어질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거죠. 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서 한 분만 판다 출연 중인 시사평론가 김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태현입니다. 지금요, 올해 첫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먼저 02로 시작되는 전화는 일단 받아주세요. 청취율 조사할 수도 있으니까요.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뭐죠?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냐?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죠. 청취율만큼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요, 청취율 뭐 이런 거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안 나오면 여러 사람 피곤하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자, 청취율 조사 전화에는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나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뉴스 속 법률 이슈를 탈탈탈탈 털어주는 변호사들의 주찬 파티. 주찬 파티 주인공 두 분 나오셨는데요. 정태일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일 네. 변호사입니다. 조수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아, 오늘 그냥 두 분 뵈니까 막 상큼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새해 덕담도 같이 하고. 예. 자,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어제 갑자기 저녁 7시 반 정도에 법무부에서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네. 추다르크 답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경험 많으신 우리 정태현 변호사님. 뭐 사실 그 이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둘러싸고 국민들이 양쪽으로 갈라졌던 건 틀림없죠. 그래서 네. 그거와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그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각자 입장에서 다른 평가들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제 윤석열 총장을 계속 지지했던 양반들은 아, 이게 수사 지휘부를 해체를 하고 좌천시키니까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네. 또 한편 조국 전 장관을 지지했던 분들은 아니 지나친 검찰권 행사를 막는 거니까 정당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하여튼 그 이 인사 과정에서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하여튼 생략이 됐던 것 같고요. 네. 그 점에서 앞으로 좀 약간 분란은 있을 걸로 보이고 검찰에서 반발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인사는 대통령이 하시는 거고 대통령 인사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법불법까지는 따질 수는 없고 적정한 인사인지 여부는 결국 이제 앞으로 검찰권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걸 지켜보고 결론을 내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사실은 그 법무부에서 윤석열 총장 들어오셔서 얘기 좀 하자라고 했는데 윤 총장이 거부한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법무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 11시에 검찰인사위원회 있으니까 10시 반까지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네? 이제 대검 측은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30분 전에 부르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얘기를 안 하고 다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부르는 거 아니냐. 아. 그래서 이제 못 가겠다. 인사를 다오. 그럼 그걸 보고 의견을 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서로 얘기가 다른데 하여튼 어느 쪽 주장이든 간에 하여튼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같아서 의견 교환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이번 인사에 있어서 좀 그 앞으로 개선돼야 될 점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갔어도 어차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안 간다 이런 거였다는 건데요. 우리 조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보자면 공무원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 능력이나 뭐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인사입니다. 인사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검찰에서 반년 동안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면서 조국 일가를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분들에 대한 인사 평가를 통해서 그 직무를 평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나쁜 점수를 준 거죠.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인사안을 이제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없는가가 좀 쟁점이 되기에 제가 검찰청법을 찾아봤는데요. 네. 검찰청법에 보면 인사 조치를 하기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의견을 들어라는 게 보통 법적으로 어떻게 쓰이냐면 수직적인 기관에서 하부 기관에 어떠한 뭐 의견 같은 걸 들을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법적으로 뭐 법정된 절차가 있거나 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 의견 진술 기회를 줄 때 보통 쓰이는 단어거든요. 네. 만약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면 협의하여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사 내용을 보면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던 윤동훈 대검찰청 그 반부패 부장 이 부산 고검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뭐 배성범 중앙지검장의 경우에는 법무연수원장으로 갔죠. 그래서 사실 수사에서 그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한 것은 맞지만
그 개념 직급상으로 보면 승진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굉장히 부드러운 방식으로 수사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조변호사 말씀이시죠. 잠깐 정정하는데 그 한동훈 그 검사장은 부산고검 차장이기 네. 때문에 그 표행적인 인사입니다. 전보죠. 네, 죄송합니다. 아, 이 일부 기사가 고검장으로 나가고 잘못 나간 거고요. 네, 네, 어제 수정하겠습니다. 예. 네, 한동훈 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갔는데 차장검사로 갔습니다. 예. 일단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요. 네, 우리 검찰 출신이시니까 예, 이제 사실 일선 수사는 직업의 사거든요. 그래서 고검장도 별로 할 일이 없고요. 고검차장은 더더군다나 한가한 자리죠. 직접 수사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로 이제 일컬어지던 분들이 대부분 고검차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사실상 수사에서 배제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앞으로 또 뭐 얼마든지 수사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인사에도 불만이 있더라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관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 즉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뭐 법적인 의무라기보다는 사실은 검찰총장은 자기도 평생 검사를 한 양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세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정보도 많고. 그런데 장관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검사를 어떤 평판이 했다 어떤 검사가 무슨 문제점이 있다 이런 걸 좀 자세히 얘기를 해 줘서 장관이 아주 적절하게 그 인사를 짜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데 그걸 무시를 해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적정한 인사에서는 좀 부족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지키는 것이 적정한 인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인사를 보니까요. 이건 정말 치밀하게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판이다 이런 느낌을 제가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요? 그 추 장관이 검찰 출신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법조계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조직 내에서의 각각의 역할이나 이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나 이쪽으로 보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아주 세밀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사실은 나온 인사 아니 아니냐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딱 뭐라고 탁 꼬집어 말하기 곤란한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딱 비판하기도 곤란하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곤란한 아주 머리가 좋다 그럴까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인사가 진행된 것으로 저는 사실 봤는데 예.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는 예, 사실 거죠? 사실 검찰에 예. 지금 뭐 2,300명이나 되고 이번에 간부급이 한 뭐 52명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람을 적재적소에다가 그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뭐 무조건 뭐 내 편이다 내 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국장 같은 자리는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각 검사들의 특성이라든지 네, 각 네. 청의 그 사정을 잘하는 사람이 맞아요.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비검사가 검찰국장을 가는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되어 왔던 것이 이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검사 출신을 검찰국장에 임명을 했는데 네. 아마 그 추 장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네.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 검찰이 잘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예. 어쨌든 치밀하게 이루어진 것 같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도 예. 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인 메인 디시를 한번 먹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한상 차려진 메뉴가 뭔지 준비된 음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권 분리에 위배된다 그러면 판사 출신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의장이면 영원한 의장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직책을 맡고 있을 때의 의장인 것 저는 현직 의장이 아닙니다. 현직 의장이 만약에 총리로 간다 그러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건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재 의원의 신분입니다. 네,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이 얘기가 사실은 가장 귀에 잘 들리는데요. 오늘 나눠볼 주제는 정세균 총리 지목 자 지명자의 청문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두 분 솔직 담백하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먼저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정세균 후보자가 한 번 의장이면 영원한 의장이냐? 난 지금은 의원이다. 삼권분리 원칙이 위배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헌법상 삼권분리 원칙이 위배된다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과 네.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겸직도 아니고
지금 국회의원 그만두고 이제 저쪽으로 가시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바로 사표는 안 내시지만 그래서 이거는 그 무슨 삼권 분립 문제라기보다는 국회의장까지 지내신 분이 뭐 또 행정부의 수장 밑에 들어가는 그래서 말하자면 입법의 권위나 위상 이런 게 손상에 대해서 뭐 자존심에서 한다든지 뭐 그런 건 얘기될 수 있어도 예. 뭐 헌법이나 법률 위반까지 나가는 건 좀 지나친 걸로 보입니다. 예, 삼권 분립 위반은 아닌 것 같다. 법률상으로 헌법상으로.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이제 격을 볼 때, 격을 봤을 때 국회의장이 더 급이 높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하시던 분들도 사실은 장관으로 많이 가시고 입법부하고 그런 행정부 간의 교류는 계속 이런 인사 이런 교체는 계속 있어 왔고요. 특히나 그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던 게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국무총리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일을 누가 잘할 것이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더 국민의 뜻에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우리 헌법이 그리고 또 대통령제만 하고 있느냐 내각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직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대통령제의 전형으로 얘기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전직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도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볼 때 상권 분리 원칙과 관계되는 건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부의 권위가 손상되는 거 아니냐 뭐 그 정도는 지적이 될 수 있고 있고 네. 또 정 후보님께서도 그 점은 뭐 죄송하다는 그 말씀을 그렇죠.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장관하고 달라서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사실 이제 임명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당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탈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적을 탈당할 필요까지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정무직 공무원, 그러니까 뭐 장관의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당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무총리 되신다고 당적을 이다실 필요는 없고. 그건 상관없는 거다. 다만 이번에 이제 4.15 총선이 있으니까 네네. 아무리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정치 출신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네.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야 된다. 예. 뭐 탈당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예. 얘기시네요. 조 변호사님도 마찬가지. 생각이세요? 예, 저도 같은 오랜만에 굉장히 표현이 탁탁 들어맞네요. 역시 네. 새해에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이 안에 그 총리를 이렇게 그 의장 출신으로 세운 대통령의 좀 내심을 더 보는 게 오히려 더 실익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네. 국회하고의 관계를 앞으로 좀 잘 풀겠다 그런 인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신년 담화문을 봐도 대통령의 담화문을 봐도 민생 관련해서 추진하겠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얘기를 많이 내세워서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민생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서 좀 원활하게 처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아마 메신저 역할 같은 걸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정세균 후보자는 사실은 미스터 스마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항상 이렇게 온화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일을 조금 스무스하게 잘 처리해 나간다 이런 얘기를 들은 분인데 어제 그 화성 동탄 어제랑 그제 화성 동탄 택지 개발 사업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니까 막 발끈하시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야, 상당히 화를 내죠. 그런데 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순수해 네. 보이는 것 같은데 아, 순수해 보여요. 예, 어떤 분은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면서도 인사사로 그러냐 뭐 어디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거짓말에다 타돌하는데 근데 오히려 이분이 화를 내시고 하는 건 이분이 뭐 거만하거나 그런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본인이 생각하기에 억울하다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강하게 이제 그 화를 내신 걸로 보이는데 오히려 인간적이고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아 정말 저거는 그냥 의혹에 불과하구나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수사할 때도 네네. 정말 억울하면 막 화내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거짓말도 있지만 근데 그 지금까지 봐온 인사청문회 대상자들 보면 뻔뻔스럽게 공손하게 거짓말을 해왔거든요. 공손하게.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 혹시 정 변호사님은 뭐 정세균 총리 후보자하고 같은 정씨라고 편들어주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종로 구민입니다. 그러시군요. 구민으로서 또 되게 만족스러운 의정활동 하셨다 이런 얘기 같은데 저 변호사님 예. 어떻게 보세요? 아 이게 지금 그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제기했던 거죠. 화성도시공사가 뭐 택지공급 특혜를 줬다는 감사원 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의 신장용 의원에게 줬다라는 그런 감사원 보고서가 있는데 뭐 우리 정 후보자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의혹 제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구체적인 무슨 근거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정세균 후보자가 사실 또 굉장히 그 정치 활동 오래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세게 메시지를 던진 거죠. 기가 막힌 일이다. 귀한 시간 이렇게 소비해야 하느냐라고 해서 싹을 아예 잘라버린 거죠. 근데 총리 이낙연 총리도 그렇고 정 총리 후보자도 그렇고 말씀들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 총리 참 앞날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후반기잖아요. 후반기 때는 아무래도 정권 동력도 떨어지게 되고 또 차기 대선에 나선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총리가 되시면 그야말로 의전 총리, 대독 총리 이런 거 같은 거 마시고 정말 제대로 대통령도 직언을 하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단단히 하셔서 임해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었어요. 그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어제 부자들은 네. 다 그런 모양이죠. 이런 발언을 한 게 있더라고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거 혹시 아세요? 이분이 왜 이렇게 개인과 사채가 이렇게 많으냐. 채무가 많다는 것 때문에. 나경원 이제 그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부자들은 다 그런가 보시겠는데. 사실 이분 재산 그 공개한 걸 보면 51억이라서 되게 많아 보이는데. 예. 많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니 실제로 많은데 예. 그 구성을 보면 32억이 그 부인의 땅이에요. 포항에 있는 땅이에요. 아마 그 상속받은 걸로 보이는데 그거 빼고 나면 집 두 채밖에 없거든요. 집 두 채 밖에라니요. 아니 집 두 채가 아니 두 채가 아니라 참 집 한 채에다 전세 살고 있는 집밖에 네네네.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현금은 쪼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빚을 많이 얻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 밝히려고 하니까 나 현금도 없는데 그게 뭐 흉이냐 아마 그렇군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 뒤에 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공직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으신데요. 51억이요? 자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쭙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의원 출신의 총리 후보자니까 뭐 그리고 아주 특별한 한방은 없었다는 게 또 평가여서 네. 인준이 될 것 같긴 한데 한국당에서 인준에 대해서 좀 시간 끌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청문회 연장도 요구하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공수처법안하고 선거법안이 자유한국당 그 반대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뭐 그 국무총리 후보에 대해서 동의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제 정세균 후보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뭐 흠이 있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정치적인 명분도 좀 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인준은 통과할 걸로 보이고 다만 시간 문제일 걸로 보입니다. 시간 문제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명분이 좀 없으신 게 이낙연 총리가 총선 출마 의사를 굳히신 상태이기 때문에 국정 공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선 출마 희망자가 공직 사퇴를 하려면 16일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고 국무총리를 이제 정세균 총리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처리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13일 정도에 아마도 이게 인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현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런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4부 문을 열었습니다. 이란이 어제 이라크 미군 기지에 미사일 15발을 쐈죠.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자가 없었다. 군 기지에서 최소한의 피해만 입었다. 군사 제재는 원치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양욱 교수 연결해서 한번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동대학교 국제학과 박원경 교수도 이어서 연결하고 만나 뵙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양욱 교수님 한번 얘기 들어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이란 미국 사태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또 얘기해 봐야 될 게 하나 있네요. 테헤란 여객기 사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이란에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추락을 해서 탑승했던 176명 전원이 사망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미국하고 이란이 대치 중인 상황에서 여객기 사건까지 발생을 하니까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뭐 세상을 음모론으로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겠죠. 아, 그렇군요. 만약에 뭐 미국이 공격을 했다라고 하면 정말 큰일인 게 뭐냐면요. 네. 이 170명 가운데 거의 한 3, 40명 정도가 캐나다입니다. 네. 그럼 이거는 뭐 바로 옆에 있는 이웃 국가 국민을 죽이게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란에 어제 일이 많았던데요. 네. 한국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은 그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지진까지 일어났어요. 아, 지진도 있었습니까? 네. 네,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이란이. 그랬군요. 어쨌든 그렇게 연결시킬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로 제가 네, 알아듣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라크의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 15발을 이란이 쐈단 말이죠. 이거는 네. 대규모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뭐 대규모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이란은 이제 22발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이들이 쏜 거는. 아, 그렇군요. 예. 그렇고, 이 두 군데 기지를 향해서 발사를 했는데, 네. 그럼 뭐, 해봐야 뭐, 각 양쪽에 뭐, 만약에 절반으로 나간다면 10발씩 넘게 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렇죠. 많은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히 그 알아사드 기지 같은 경우는요. 네. 굉장히 큰 기지입니다. 기지가 엄청 넓습니다. 거기를 공격하는데 10몇 발 쏜다? 전혀 부족한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예, 제대로 공격을 하려면은 수십 발을 쏴야지 아마 공격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란이 공격받은 것에 대해서 어쨌든 뭔가 제스처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면 전면적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정도 수준으로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란은 사상자가 80명이라고 얘기하고 미국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이게 서로 다릅니까? 자, 지금 이란이 결국 하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란이 결국 이걸 왜 했냐. 자기네들 중요한 그 군사지도적 공격을 받아서 죽었는데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미국한테 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쪽에 사상자가 나면 이건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그걸 정원하면서 일단 내부를 달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네. 어떻게 나왔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죽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란이 예전부터 이랬습니다. 예전에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전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1980년부터 88년까지 네. 이때도 뭐 성과가 어떻게 나왔건 좋건 간에 자신들이 원하는 저 정도가 상대방의 피해를 입었어라고 일단 국민들한테 발표라고 보는 네, 그렇군요. 일단 지금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일단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연결한 다음에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양욱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미군 기지에 이란이 탄도미사일 쏜 거는 그렇게 큰 대규모 공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국내용으로 뭔가 제스처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맞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양욱 위원님 좀 전에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연결했는데요. 예. 그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또 괜찮다. 우리는 전 세계 어느 것보다 아주 강력하고 가장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참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말 그냥 믿어도 되는 거죠? 뭐 사실 미국보다 더 센 나라가 지금 없죠.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믿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예. 좋습니다. 그리고요 미국이 이렇게 예. 사실은 이란의 그 군부 실세였던 사람을 드론으로 공격을 하면서 드론의 파괴력이 엄청나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그리고 예.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은 정밀하게 아주 정교하게 딱 조준해서 목표를 달성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 결국 현대전은 드론전이다 이런 얘기도 있다시피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드론이 미국이 드론 가지고 이렇게 뭐 군사적으로 활용하고 공격하고 게 20년이 됐습니다. 아 오래됐군요.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드론으로 소위 이제 이게 이 타겟 킬링 그러니까 이제 표적 제거, 네. 소위 게임 암살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드론 갖고 이인무술해난 게요 20년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미 이거는 굉장히 예전부터도 이거는 이것이 미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제가 되려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실제 굉장히 미국이 이걸 많이 하고 있지만은 네. 드론이 100% 언제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제 얘는 속력이 늦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그 굉장히 위협에 취약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냐면 전부 이제 제공권을 장악, 그러니까 하늘을 전부 장악해 놓고 난 다음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무인기들은.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슬레이마니가 나와서 이제 이동하는 걸 차를 맞췄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내려서 어느 차를 탔는지는 드론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췄죠, 그러면? 그럼 왜냐면 지상에서 뭐 CIA든 누구든 여기 인원들이 가서 정거역에 가서 다 본 다음에 아, 제 저차 있으니까 정거역 하면 돼. 라고 해서 했으니까 이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지상의 어떤 병력이나 이런 거 없이 뭐 드론만 있으면 전쟁을 다 이긴다. 굉장히 그 아마추어적이고 굉장히 좀 위험한 접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양우 국방안보포럼 수석위원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 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네, 계속해서 한동대학교 국제학과 박원근 교수님 모시고요. 미국 이란 사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란과 미국 간의 이런 그 전쟁, 뭐 다툼, 예. 공격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 어쨌든 이란이 미국을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뭐 강경하게 군사적 행동하겠다 이렇게는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오히려 경제 제재 쪽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일단은 좀 다행인 면이 분명히 있고요. 확장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대외 정책, 특히 군사 정책을 보면 확전을 하거나 전쟁을 할 생각은 원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네.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것은 다 안 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해커필드 탈퇴하고 막 이런 탈퇴하고. 거예요? 예. 그럼에도 한 가지 오바마 행정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중동에서 발을 빼겠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리아의 쿠르드 를 뭐 배신했다라는 네. 얘기를 하면서도 발을 뺐고 네. 그러니까 늘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더 이상 자신들의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지 않은 곳에는 세계 네. 경찰의 역할을 안 하겠다.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그 에너지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히려 네. 수출국이 됐죠. 셰일 혁명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중동 지역에 예전만큼의 이해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반영을 하고 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지금 미국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뭐 지금 지난 3년간에 보면 뭐 대충 이 패턴이 보입니다. 세게 한 방 때리고 그다음에 말로 먼저 공격하고 세게 한 방 때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슬 아무것도 안 하는 형태였고요. 네. 어저께도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건데요. 거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두 군데 지금 기지가 공격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군의 사상자가 있었다라면 이제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됐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얘기하는 사상자 없었다 이 말이 더 이제 맞는 말인 것 같고 예. 또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이란도 좀 눈치를 보면서 수위 조절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황들이 지금 뭐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미 그 공습 전에 3시간 전에 미국이 알고 있었고 백악관에서 회의가 있었고 네. 그리고 그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이란이 아무리 이라크 내 미군 기지라 하더라도 이라크의 영토를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북한이 마치 평택에 있는 미군 캠프 험프리스를 그 공격을 했다. 네. 그러면 한국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건 주권의 침해고 전쟁 행위니까. 그래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란과 지금 시아파 정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란이 이라크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줬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라크가 다시 미국한테 통보를 했고 네. 미국이 3시간 전에 이미 알고 다 대피를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도 확전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런 정황들이 계속 나오는 게 지금 알아사드 기지가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미군이 1,5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 맞네요. 이라크 전체 주둔 미군이 5,000명인데요. 네. 그중에 1,500명이 주둔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란이 정밀하게 선제 공격을 했다 하면은 네. 상당히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사상자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는
좀 보여주기 시기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한번 제가 돌아볼까 볼게요. 네. 왜 미국은 이 시점에서 슐레이마니를 그렇게 공격을 한 것이고 첫 번째. 네. 그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는 정확히 뭐였습니까? 뭐 시작은 작년부터 시작이 그렇죠. 됐는데 원래 그 이라크 내에 있는 시아파 이란의 그 쿠드스군이라고 솔레이마니가 네. 그 사령관이죠. 네. 거기에 사실상 지휘와 조정을 받는 시아파 민병대가 미국을 먼저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 네. 기지를. 그래서 민간인 한 명이 사망을 했죠. 그랬더니 미국이 거기에 대한 대응 공격으로 시아파 민병대 기지를 공격해서 2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란 내 이라크 내에서 반미 감정이 생겨서 미군 그 대사관에 대해서 사실상 뭐 굉장히 그 강력한 그런 또 데모가 발생을 했죠. 네. 그런 상황으로 오는 시점에서 솔레이마니를 결국 제거를 했는데요. 저는 1차적으로 탄핵이 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탄핵 그런 국면에서 상황이. 좀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네, 눈을 돌리고 또 강경한 지도자라는 입장을 또 보여야 되는 것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인들한테 대사관이 공격을 받는다라는 것은 트라우마입니다. 네. 그러니까 1979년에 이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인질이 잡혔죠. 그래서 1년간 그 끈 적이 있었고요. 그걸로 결국 당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레이건 후보한테 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도 생각을 했을 거고요. 또 벵가지 리비아 벵가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도 미국 대사를 포함해서 4명이 죽었죠. 그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이 힐러리 클린턴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대선 기간 내내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후보의 그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사관이 공격을 받는 이 시점에서 미국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재선이 앞에 있으니까 강력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렇죠. 강하다 이런 모습을 그렇죠.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솔레이마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한 미국에서 전에부터 제거를 굉장히 고심을 했던 인물인데 결국은 안 했다가 이번에 작전을 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란 혁명 수비대는 어제 성명을 내면서 네. 미국의 우방은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공격 목표로 너네들을 할 것이다. 뭐 네. 두바이, 이스라엘 모두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했는데 네. 그 우리한테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어저께 이란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상당 부분 전제가 다 달려 있습니다. 아, 전제가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란의 하밀 하타 국방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란의 조치는 미국이 취할 조치에 비례할 것이다 라고 네. 얘기했고 말씀드린 그 쿠드스군 같은 경우에도 성명을 냈는데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이란 본토를 공격하면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고 더불어서 방금 말씀하신 이스라엘이라든지 아니면 두바이를 공격하는 것도 미국이 이란 영토를 공격하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한 발 우리가 더 생각하는 뭐 들어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두바이와 하이파를 얘기를 했는데 네. 둘 다 그 패트리엇 시스템으로 잘 방어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아, 패트리엇.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을 해도 얼마만큼 효과를 볼지는 잘 모르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좀 전에 교수님께서 뭐 중동에서 발을 빼려는 게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네. 또 현실적으로 중동에서도 미군 네. 기지를 조금 없애고 싶다 네. 이런 모양새를 지금 갖추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럼 그냥 좋게 서로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라크 철군을 시작이 돼서 한때는 200개 있던 미군 기지가 지금 20개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고요. 네. 그 주둔 미군도 뭐 최대 다 10만 명까지 있다 지금 5천 명으로 줄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빼려고 하는 상황이죠.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대외 정책은 개입 축소입니다. 개입 더 이상 축소.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의 사활적인 얘기. 그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중국에 지금 집중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고요. 중국. 네. 그리고 원유도 어쨌든 미국은 독립한 상태니까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 미국이 이전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중국, 일본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의 원유의 거의 뭐 70%가 정도? 글로 나오니까 그래서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니네들이 와서 지켜라. 우리가 왜 거기를 계속 지켜주느냐. 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을 그 동맹국으로 계속 그 연합체를 만들자라고 파병 요청을 해오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은 사실 저는 북한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애매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원래 핵 뭐 관련해서도 리비아식이냐 뭐 이란식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네. 실질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려는 찰나에 이란하고 지금 미국 이런 식의 행동을 보인다면 네.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셈법이 복잡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북한 네. 입장에서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네. 중동 전에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를 겪고 나서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프간 침공을 했는데 바로 그전까지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적대시 정책을 했죠. 그렇지만 네. 이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중동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 동북아 지역에 또 북한 문제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협상을 시작을 했죠. 6자회담이 됐고 네네. 결국 9.19 합의를 도출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당연히 북한도 그런 전례를 보고 만약에 중동에 미국이 깊이 빠져들어가면 그걸 활용해서 최대한 치료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양보를 얻어내는 뭔가를 지금 할 그럴 의사가 있었다라는 게 뭐 가능한 추정이고요. 또 하나는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생각과 관심과 에너지가 중동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북한은 다시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을 끌어오는 걸 성공했는데 네. 이것이 다시 이제 관심이 없어질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는 북한한테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관심을 가져야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뭐라도 좀 내놓고 서로 딜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관심이 없어지게 되면 혼자서 막 떠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지난 그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그 발표한 노선이 네. 그 장기전을 대비한 정면 돌파 노선이거든요. 병진 노선. 예, 네. 그 노선인데 그 노선의 기본 입장은 올 11월까지는 한번 버텨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대선이 그 있으니까. 예, 노선의 명확한 규정이 미국의 제재 책동을 분쇄하는 것이 이 노선의 목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이 미국 대선까지는 버텨보고 네. 11월 전에 합의를 만약 하더라도 문제가 그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 합의가 다시 뒤집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북한은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조심해서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11월까지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네. 좀 변수들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좀 걱정인 것 같아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섣불리 그쪽으로 뭔가 좀 도와주겠다고 했다가 사실 발빼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는데 예. 우리나라도 조금 마찬가지 상황이 좀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일단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도 이란과 미국이 완전히 진정됐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시아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세력이 이란 외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들이 뭐 테헤란의 그런 지시에 벗어나서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복잡해질 수가 있다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네. 걸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미국과 이란이 이 정도 수준에서 사실 관리가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한숨 돌리는 거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파병은 제가 이해하기는 뭐 미국과 어느 정도 약속은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우리가 때문에 보내는 걸로요? 예, 연락장교도 지금 가 있고 계획을 다 보면 2월 달에 이제 왕건함이 사실은 가덴만에서 그쪽으로 작전 지역을 넓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스케줄이 나와 있는 상태고. 근데 만약에 전쟁으로 비화가 된다면은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간다면 거기는 지금 이란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이란이 늘 얘기하는 게 미국과 특히 동맹국과 그러니까 참전을 시작을 하면 호르무즈부터 봉쇄하겠다. 네. 그럼 우리도 원치 않은 일종의 참전이 될 가능성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 정도의 위험이 있었는데 일단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가 된다면 그 위험은 좀 한번 덜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해리스 주한미 대사가 어쨌든 한국에 호르무즈 파병을 희망한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네. 우리 외교부가 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뭔가 물밑 작업이나 뒤에서 얘기가 좀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예.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하고 이란 간에는 그런 식의 교류는 없는 거예요? 뭐 이란과의 입장도 어려워진 거죠. 만약에 이게 정말 전면전 형태로 미국으로 가고 우리가 그쪽에 연합체, 미군 주도 연합체에 참전, 우리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란을 상대로 한 우리가 군사 동맹에 지금 참전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란은 적대시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이 중동 지역에 있는 또 시아파 네. 영향력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또 그런 위험도 있었고요. 안전이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예. 그것이 이제 한 부분이었는데 조금 뭐 아직은 좀 조심해야지만 한 고비는 넘어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반면에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호르무즈의 파병을 철회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저께 해리스 대사도 얘기했고 미국은 상당 부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우리가 철회를 하겠다 하면은 이거 사실은 한미가 또 동맹 관계 그렇죠. 아닙니까? 동맹을 또 깨자는 얘기가 됐습니다. 뭐 군사적인 있습니까? 조치를 이거 위험하다고 안 간다라고 얘기하면은 역으로 한반도에 뭔가 한국에 위험이 생겼는데 미국이 안 온다. 네. 그럼 서로 간의 방위 공약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한국 정부가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고민을 했었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뭐 일본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고. 근데 일본은 사실은 한 발은 빠져 있죠.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연합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파견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사전에 상당히 정지 작업을 해서 이란과의 어느 정도 공감대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글쎄 그 정도까지의 이란의 공감대가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미국하고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나라하고 이란 간에는 원래 어떤 관계예요? 지금 우리 이란과의 관계 굉장히 좋죠. 뭐 아시다시피 이 서울에 테헤란 노도 있고요. 네. 그 이란에 뭐 다녀온 주재원들이랑 얘기하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동 바람의 핵심에서도 우리가 이란의 그 재건과 그런 건설 업체들이 많이 진출을 했고요. 지난 2015년에 이란 핵 합의가 타결된 이후에 우리 업체들이 많이 들어갔죠. 근데 지금 다시 나온 상태긴 하지만 네. 그만큼 이란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거는 적대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죠. 그렇군요. 지금 그리고 또 중국하고 러시아의 또 역할이나 중간에서 하는 지금 행동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결과적으로는 미국을 겨냥해서 이제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예. 중국과 러시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까요? 뭐 그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과 합동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미국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있었다라고 하고 지금 그 미국의 정책 요즘 최근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명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뭐 당연히 확전하면 안 하고 당사자들은 좀 제안을 하자 그런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확전하지 않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환영의 목소리를 낼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지금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거기도 원유의 7, 80%가 그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라도 이거 확전이 되고 그러면 중국도 원치 않아도 그쪽에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 네. 올 수 있죠. 지금 그 미국 그 국내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 전쟁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네.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만약에 전쟁을 시작을 하면은 또 초당적으로 이것을 지원을 하거든요. 특히 이란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적대감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제재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일단 아마 미국 내에서는 그렇게 뭐 부정적인 그런 여론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대선을 지금 염두에 두고 다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일 텐데 네. 지금 현재 상황이나 흘러가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에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또 판단하고 있겠네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관리를 해나가는 거죠.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번에도 확전으로 갈지 말지는 대선이 굉장히 본인의 생각에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동을 했을 텐데 근데 대선을 전쟁을 하더라도 어쨌든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매우 힘들고요. 네. 또 이란은 시아파라는 굉장히 강력한 종교적인 색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싸움을 한다면 다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늘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비용 대 효과를 계산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모습은 작년 6월에 미국이 갖고 있는 글로벌 호크. 아까 양욱 교수가 얘기한 드론이거든요. 네, 네. 글로벌 호크가 이란이 격추를 시켰어요. 그거는 사실 전쟁에 준하는 행위였거든요. 그렇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또 펄펄 뛰면서 보복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말로만 사실 그랬잖아요. 네. 말로만 하고 마지막 순간에 또 보복을 안 했거든요. 네네. 그런 모습들이 역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개입에 대해서 군사력을 슬로건 자체는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네. 미국이 힘을 잇다. 그렇지만 사용은 그렇게 굉장히 신중하게 오히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우리 이렇게 세, 강해, 니네 함부로 까불지 마 이런 걸 보여주면서 뭔가 이렇게 흔들면서 보여주는 것을 하지만 실제 행동은 옮기지 않는 이런 태도인가 봐요. 뭐 지난 3년간의 그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서 미국 내에서 트럼프를 이제 반대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종이 호랑이다. 미국이 말로만 지금 하고 있다. 일종의 블러핑이다라고만 그런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항상 여러분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